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증시의 각은 역시 재야 됩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곽상준입니다. 네. IRP는 증시 각도기 카페 회원들이 해주기로 해서 더 이상 이제 광고를 안 해볼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네. 제가 여기 애정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강연에 한번 하려고요. 가입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네. 어디 뭐 미증시부터 봐야 되나요? 사실은 어제 제가 공중파에 잠깐 나왔어요. 한 7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7분이나? 네, KBS TV에 나와서. 아, 네. 끝났네. 그럼 시장 끝났어. 카페 회원들이 저 나갑니다 이랬더니 댓글이 100개도 넘게 나오면서 네. 다 파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나간 것은 SM의 폭등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어서. 뭐? SK바이오팜? 아니,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이제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네네. 지금 한 4배 올라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제가 되게 약해요. 그냥 뭐, 그냥 혼자 떠들라고 하면 5분, 10분 떠드는데, 그렇게 네. 한마디 하고 한마디 대답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렵던데, 되게 어렵더라고, 방송이. 근데 어쨌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저의 심정은 뭐냐?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죠. 실적 대비 비싸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공중파니까 부담이 돼서.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네.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공모해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공중파 나갔다고 해서 이게 시그널이냐 하는 데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 전체에 대해 그 대신에 그건 보십시오. 제가 공중파 나가면 시그널이다. 고점 시그널 매도 사인 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해당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공중파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맞으면 저 공중파 나올 때는 이제 확실히 조심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아니 근데 뭐 SK 바이폼 얘기했던 본국부 다 봤는데 뭐. 아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항상 자숙하는 네, 자숙하는 입장에서 항상 방송을 하려고. 방송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네. 뭐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당 종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해당 종목 살펴보시고 전체 시장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시장은 사실은 여전히 의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상담이 참 많아요. 네. 상담만 많아요. 예, 예전에 고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점 신호에는 상담보다 딴 게 많아요. 네. 딴 게 많아요. 뭐예요? 그냥 계좌 개설과 그게 많아요. 더. 네. 예, 근데 지금은 상담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 정보인데. 하여튼 뭐. 아니, 그거는 곽도기 그 부지점장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라는 걸 모르고 네. 아 저 사람은 이제 리서치나 이 원래 컨설팅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느껴져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임형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 1임형 삼총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진만이고 아, 그 진만이라는 분이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네. 지금 따블 나가지고 잔고 저 제꼈다고 맨날 전화해서 막 이러면서 전화해요. 아, 재수없어 죽겠어, 아주. 근데 어쨌든, 네. 다들 그 비슷한데, 네. 자금이 확 쏠릴 때가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급적으로 보면, 막 돈이 들어오고 나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면, 그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쵸? 수급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계속 가요. 근데 막 들어왔다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그때가 끝이죠.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예. 근데 이제 막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좌가 자산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각도가 아주 위로 치솟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위험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는 수익률 목표치를 조금 낮추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네네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눈높이를 낮춰라? 예,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박 부장님 많이 바뀌었네. 네, 눈높이 낮추려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많이 바뀌었어. 네.
지난 3월에 노안 생기고 나니까 이해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가지고 노안 내리다 보니까 사람 많이 바뀌었네. 네. 네? 많이 바뀌었어. 근데 어쨌든 뭐 네. 지금 시장을 고점이라고 저는 그 시그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오늘 미국 시장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 네. 받았는데 아주 제가 이제 컴팩트하게 증시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어제 구도는 그대로 갑니다. 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보고 싶은 걸 보고 채권시장은 채권시장 보고 싶은 걸 보고 원자재시장은 원자재시장 좋은 걸 봐요. 네. 그래서 역시나 다 랠리를 뽑았는데 어제 채권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자, 채권시장이 많이 빠졌으면 그럼 위험자산 선호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제 채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채권 매각이 있습니다. 네. 적지 않은 규모의 매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뭐 290억 달러, 그다음 뭐 150억 달러, 그리고 며칠 뒤에는 또 30년물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적지 않은 물량의 채권 매매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채권 매매의 그 체결된 가격 그 뭐죠? 그 여러 사람이 이제 경매를 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죠. 예. 예. 해서 네. 거기 결정되는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가격이 낮은 게 수익률이 높아요?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익률이 아주 높아요. 낮은 상태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뭐 엄청난 돈을 지금 매각을 해갖고 돈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통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다면 당연히 채권값이 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걸 완전한 위험자산 선호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비싼 값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고요. 네. 또 주식시장은 그냥 고예요. 고 간다 하고 고하고 있고요. 근데 환율이 어제 유럽시장은 1% 내외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예요. 다시 네. 1.13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달러와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한 건데 지금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어제 시장은 위험자산 쪽으로 좀 쏠린 거죠. 달러도 소폭 약세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갔지만 채권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 같으면 위험자산으로 쏠리면 채권 시장이 이제 버리고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많아서 그런 거죠. 네? 유동성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시장이 다 살아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방향성을 확정 짓고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웃기다라는 네. 게 지금 미국 시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고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기술주들 강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네. 인텔을 시총 넘어섰죠. 예, 제꼈습니다. 엔비디아.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네. 저는 이거에서 두 갈래의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기본적인 컴퓨터 중심의 사회에서 AI 중심 사회로 굉장히 빠른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은 그 GPU 칩이고 GPU 칩은 주로 AI에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AI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인지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칩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현실화가 된다는 게 뭐예요? AI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예, 제가 보기엔 오히려 딴따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지금요? 예, 딴따라, 아이들을 딴따라를 시키는 게. 연예인이나 뭐. 그죠, 우리 정 프로님처럼 이렇게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 저를 자꾸. 아니, 왜냐하면. 네.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네. 그 기계보다 싼 그 임금을 받는 네. 기계값이 비싸서 사람이 쓰는 게 낫다 하는 업 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 중에서 살아남을 꽤 많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잡을 수 없음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은 괜찮아. 인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기계처럼 딱딱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게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죠? 연예인들이 갑자기 떴다지고 하는 게 뭐예요?
그때그때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유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기계로 정확하게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애널리스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렇고, 이런 시장에서도 AI의 영향이 또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대체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엔비디아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시대가 앞으로 바뀐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 네. 인텔이 왜 처졌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RM 진영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ARM 진영은 계속해서 모바일 쪽으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팅에서 모바일 쪽으로 진화되고 있고, 거기에 딱 얹어준 게 애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니까 인텔이 자체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10나노 공정 밑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더 복잡성을 키워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미세 공정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가 일어났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진 거죠. 엔지니어링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ARM이 치고 나간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칩 세상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칩 아키텍처가 지금 ARM 진영과 인텔 진영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리스크 진영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쪽까지 또 뜨고 있어서 과연 인텔의 그렇게 강력했던 헤게모니가 앞으로 지켜질 거란 것이냐는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는 게 더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정리 좀 해보죠. 정리 다 했는데. 아니 그 지표도 좀 보고 아, 네. 네. 할 건 해야죠. 아, 시간 네. 다 됐는데 빨리 예 빨리 하시죠. 저 증시 네. 각도기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나스닥이 1.44% 올랐고 다우가 네. 0.68%, S&P는 0.78%, 러셀은 0.41% 올랐고 유럽은 좀 빠졌습니다. 독일은 0.97% 빠졌고 프랑스 1.2% 빠졌습니다. 네. 달러가 96.48이에요. 그런데 유로가 1.13입니다. 유로가 한 0.5% 정도 가량 올랐어요. 상당히 네. 강세를 보여주었고. 요즘에 이제 유로가 강세면 원화하고 위안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7이 깨지기 직전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달러도 1992원까지 다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그 국채들은 2.6pp 10년물, 30년물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약세를 예. 보여주었고요. WTI 강세, 그리고 금도 그대로 강세입니다. 1820불 가까이 됐고, 구리 가격은 또 0.7%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는 원자재다 나름대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알리바바가 8.9%나 올랐는데요. 어이구.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있어요. 엔트 파이낸셜. 예, 파이낸스 해주는 회사인데 네. 이걸 연내 홍콩 상장할 거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예예 그러면서 8.9%나 올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협회에서 연락이 또 올 것 같네요. 또 사과 한번 하시고 자숙의 시간을 또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딴따라 발언 사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